헐, 전투기가 그의 사무실을 후스피스님, 얘네 직원 왜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지 모르겠네. 배너로드로 얼마나 대박 치려는 건지 몰라도 정부 보조금 떨어지면 그대로 적자 유지할 것 같은데. 정부 보조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이거 정부 보조금, 배너로드 정부 보조금 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보 바랍니다. 이게 언급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소스 기사가 뭐예요? 테일월즈가 터키 정부한테 몇 년 동안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있나요? 진짜 막 되게 조금 받았는데 그걸로 우리가 막 테일월즈가 정부의 모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듯한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 기사 한번 찾아볼까? 터키 정부에 관련 테일월즈 개입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얼마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 제가 기사를 찾아갔고요, 보여드릴게요. 관련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짠. Political checkmate for Turkey's game developer. 터키 게임 개발자들의 정치적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가 약간 그 마지막 수 아닙니까? 장기에서 장군?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뭔 얘기일까? 터키가 게임스컴 2016 때 파트너 컨츄리로 선정이 됐었대요. 그래서 터키가 게임스컴 2016 때 파트너 국가로 선정이 됐을 때 터키가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터키 게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많은 아직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터키 게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흠터레스팅한 곳 중에 하나다. 터키는 인구가 8천만, 그리고 터키 평균 연령은, 인구 평균 연령은 30세래요. 60% 정도의 인구가 온라인 활동을 하고 3천만 명 정도의 터키인들이 게임을 플레이한다. 인구가 8천만인데 그 중에 3천만이 게임을 플레이한다.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 특히 인기가 많다. 터키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관심이 스트롱맨이다. 누가 말했냐? 아르마간 야부즈. 우리 테일월즈의 갓갓갓 사장님. 역시 혈맹국. 역시 혈맹국 클라스. 인구의 8분의 3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터키의 게임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기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아르마간 야부즈님은 액션 RPG 마운틴 블레이드를 개발하신 분. 이때만 해도 2016년 때는 마르셨네. 그 사이에 많이 좀 부르셨어요. 아르마간 야부즈님은 마운틴 블레이드 시리즈의 개발자로 유명하다. 이미 서버를 밀리언 카피스. 서버를 밀리언이구나. 그냥 백만이 아니라 수백만 장의 카피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봐요. 그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이 중세 액션 RPG 게임은 대부분 터키 바깥에 해외에서 팔렸지만 우리의 야부즈님께서는, 아르마간 야부즈님께서는 터키 내부 국내 시장에서도 기회가, 큰 기회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게임스컴에서 터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게임스컴 2016년 때 터키 개발자들이 거의 다 왔는데 그 뭐 어디서 열렸는지는 알 거 없고 터키의 젊고 게임 지향적인 인구에 주목을 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했다.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터키의 시장은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그 시장 잠재력은 플레이어들만, 그러니까 게이머들만 많다, 이 얘긴가? 터키의 게임 개발 시장의 잠재력이 많은 게 아니라 터키의 게임 소비자들만 잠재력이 높다, 이런 건가? 이스마일 케말 시프트 시글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터키는 헬이다. 크으, 역시 혈맹국가 헬터키. 개발자 입장에서 헬바론. 이미 2016년 때쯤에 헬바론 VR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분은 신생 젊은 게임 개발 스튜디오 리얼리티 아츠라는 스튜디오를 만든 창립자인데, 시프트 시오글루님은 뭐에 익숙하냐? 작은 회사들이 맞는 어려움들,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그때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 돈 문제, 돈 얘기를 하자면 기업은 돈이 생명이니까요. 그들의 개발 구조는 전적으로 해외 투자에 의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중소 게임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고 중국도 자본을 받아서 게임을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해외 투자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리플A급 게임을 쉽사리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Coming out of Turkey. 터키 내부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으로는 트리플A급 게임을 만들 수가 없다. 이분의 이 VR 시장 게임을 만드는 이 리얼리티 아츠는 곧 조만간 첫
작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보이드러너 공허 질주자 역시 공허라는 단어에 친숙한 역시 혈맹국가 이거는 공간 슈팅 게임이다 VR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VR은 터키에서도 2016년에 트렌드였다 뉴머러스 유니버시티 수개의 대학들이 VR 연구소를 운영하고 젊은 개발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 VR 게임 회사 사장은 그걸 기회로 봤다 터키는 그런 트리플 A급 게임을 개발한 막 유비소프트 같은 막 그런 급 게임 시장에 참여할 만한 기회는 놓쳤지만 새로운 VR 기술, 그러니까 VR 기술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모바일 VR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부상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퍼블릭 펀딩 여기가 중요하나 보네. 공적 펀딩, 공적 자원 지원. 터키 게임 개발자들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터키 게임 개발부가 있대요. The Game Developers Association of Turkey. 아, 게임 개발부가 아니라 터키 게임 개발자 협회. Together. 터키 게임 개발자들 Together가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 Together에서 하는 일이 개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거를 이제 뭐 국제시장에서의 그 다음에 터키 정부와 이제 게임 개발자들의 관계를 성명을 대신 내고 개발자들이 여기서부터 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럼에도 불구해 개발자들이 그 국가 펀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 환경이 나아져야 될 여지가 있다 아직은 국가에서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해주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트게더를 만들었다 트게더 하나 열었네요 우푹 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사인님께서 우리 터키 게임 개발자 협회의 부회장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래서 정부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무엇을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터키 정부가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터키 개발자들은 Don't seem to be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 having an influence on the scene in exchange for cash 아 터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어떤 이 on the scene 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지금은 딱 느낌은 안 오는데 약간 게임 내용을 돈 받고 터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약간씩 바꿔주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 얘기이거나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더 씬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게 더 씬이라는 게 이 게임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터키 정부가 돈을 투자한 대신에 게임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터키 개발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사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You can even get funding for games with sexual elements or gambling 어? 그 게임 개발 터키에서는 게임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오히려 그런 구속력이 없대는데요 이 전문장이랑 좀 연결이 안 되네 제가 미안합니다 실력이 딸려갖고 성적인 요소나 도박 요소를 다루는 게임도 국가에서 개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대요 어? 터키는 인디게임을 사랑합니다 투게더 터키의 게이밍 씬이라는 게 여기도 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무슨 이 앞에 제가 해석 못했던 거 게임 장면에 무슨 정부가 원하는 걸 넣고 막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냥 게임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게임 시장 전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돈 받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거 입맛대로 해주는 것도 개의치 않고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뭐가 핵심이야? 정부가 얘기를 입균을 넣는다는 거야? 안 넣는다는 거야? 안 넣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또 얘기하기를 정부가 때때로 뭔가를 블록을 해 뭐를 블록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터키 정부가 차단을 한대요 아 이 터키도 소셜미디어가 차단되는구나 가끔씩은 정부가 사이트를 차단한다 근데 정부가 사이트를 차단할 때마다 다들 VPN으로 해외 IP 얻어갖고 우회 접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아 여기도 언론 통제가 있구나 아직 마운틴 블레이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 정치적 격정 이 혼란에 대한 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7월 달에 아 2016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터키 정부에 그때 쿠데타 있었어요 설마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쿠데타가 실패했나 여기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정확하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아시는 분들은 첨삭을 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터키에서 있었던 군사 쿠데타 실패가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 긴장이 have also posed additional challenges for 그 게임 개발자들의 그런 요구를 막았다 even though they say the government doesn't have a 정부가 게임 개발자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사실은 미치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투자자들은 터키를 빠져나가고 있다. 아, 이렇게 정치 쿠데타 일어나고 이러니까 외국 해외 펀드는 오히려 빠져나갔겠네. 아, 경제 뉴스네요 이거는. 베너로드의 경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현실 경제도 읽어볼 수 있는. 이렇게 최근까지 정치 쿠데타를 겪고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이런 거를 다 겪는,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실제로 겪고 있는 터키의 개발자들. 이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가세져서 해외 펀드가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뭐를? 해외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게 진짜 빅 디스어드밴티지다. 아, 왜냐면 게임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데 이제는 국제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을 터키로 불러들여서 그 회사에서 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VR 게임 회사 창립자분의 다시 인터뷰. 그분의 VR 게임에 대한 얘기가 많네. 마운틴 블레이드 배너로드 얘기는 많이 없고요. 그 인디 스튜디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되게 빡시게 일해야 했다. 뭘 이루기 위해서? To convince his chief developer to come over from the US. 미국에 있는 본인의 그 핵심 개발자를 터키로 끌어들이는데 고생을 많이 해야 했다. 살벌하네. 공허 질주자라는 게임을 개발하기 마지막 단계에 터키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오기 얼마 전에 지하드 공습이 있어갖고요. 이스탄불의 공항에 공격이 있었나봐요. 공격인지 테러인지. 41명이 그때 최소 41명이 죽은. 이러면은 못 들어오지. 미국에서 이미 자리 잡을 수 있는 게임 개발자인데 못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아, 빡셌구나 여기가. 아, 우리 잠깐만요. 이거 좀 들어보니까 약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평했다는 생각이 들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 터키, 우리가 너무 터키의 현실 실정에 대해서 모르고 게임 안 나온다고 징징만 된 게 아닌가. 여기는 살벌하네. 막 정치 쿠데타,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막 지하드 성전이 막 진짜로 일어나갖고 공항에서 막 41명 죽는 정치적인 공격이 막 일어나고 개발 지연될 만하네. 개발자들은, 아, 그 개발자는, 그렇게 불러들이려고 했던 해외 인재 개발자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머물다가 터키로 들어와서 개발하자고 제안을 받았다. 첫날 그래서 결국은 와갖고 일을 했는데 헐, 전투기가 그의 사무실을 지목했다. 줌드가 지목했다에 아니면 전투기가 그 위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투기. 야, 전쟁 분위기. 미국에서 잘나가는 개발자였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VR 게임 산업의 미래를 위해 큰맘 먹고 처음에 들으러 오려고 했다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지하드 공격으로 41명 죽고 못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전투기가 막 사무실 위로 지나가고. 이게 7월 15일이었다. 이슬람 국가였지만 개혁파고 보수 이슬람파는 터키를 싫어했다라고 채팅에서 제보를 해주셨군요. 아주 굉장히 복잡하구나 여기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비즈니스 기업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겠네. 해외 투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게 힘들구나. 포켓몬이 터키를 지배하다.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지금 뭐냐, 터키에서 투게더에서 말하기를 포켓몬이래요. 포켓몬 고가 그때 가쁜 포켓몬 잠식 뭐야 라고 왜 기사가 끝나. 소스가 이거야? 자, 제가 이 기사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그냥 검색해서 이 기사를 찍은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배너로드는 딱 한 번 언급되네 그냥. 그래서 이 2016 게임스컴 때 터키 개발자들이 다 모여갖고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마운틴 블레이드 사장님 그냥 인터뷰만 한 문장만 땄나봐요. 되게 역량가 없네. 다행이다.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VR에 눈독들이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배너로드는 그냥 나와야 돼. 일단은 VR로 하고 싶으시면은요 후계자를 일단 지목하셔야 됩니다. 이 기사가 어디서 왔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터키어가 만약에 되면은 그것도 검색할 수 있을 텐데. 능력자 모험자분들 모집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레딧에서 찾았어요. 레딧에서 좀 약간의 추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테일월즈의 매니징 디렉터, 거기 매니징 디렉터 역할을 맡고 계시는 알리 에르킨이라는 사람이 방금 읽었던 기사에 나왔던 터키 게임 개발자 협회 있잖아요. 투게더
투게더의 의원 중에 의원진 중에 한 명이래. 보드진 중에 한 명이래. 테일월즈의 매니징 디렉터가 터키 게임 개발자 협회의 보드진이고, 그들 말로는 터키 게임 개발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그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인력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게시 사이트 여기 올라갔네요. 자,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회사가 얼마를 받고 이런 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후속 기사는 나중에 제가 좀 더 탐사 보도를 해갖고 어떻게든 뭐 터키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하든, 이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액수를 알아낼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이걸 알아낸다고 파낸다고 해서 게임 개발이 더 빨라지고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니까.